안녕하세요. 저는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살고 있는 이주희라고 합니다. 저는 마포구에 거주하고 있는 싱어송라이터 장가희입니다. 일단은 자가가 아니라는 불편함이 가장 크고요. 저희가 신혼부부라서 공간이 좀 제한적으로 작다고 해야 되나?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2세 계획까지 생각하면 조금 더 뭐 방이 하나라도 더 있거나 공간이 좀 더 넓어야 될 것 같다는 필요성 때문에 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. 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광화문이나 이제 저희 직장이나 남편의 직장을 고려했을 때 위치적으로도 거기가 중간이라고 생각이 돼서 네, 광화문 종로 이쪽으로 좀 알아보려고 하고 있어요. 서울이면은 저는 마포구에 좀 오래 거주했는데 살면서 여기저기 가봤는데 마포구가 저한테 잘 맞긴 하더라고요. 그래서 마포구에 지내면 좋겠다. 누구나 꾸는 꿈 아닐까요? 그거는 뭐 항상 계획에 있는 거죠. 네, 자가로 된 집. 네. 뭐 저는 청약 저축 그 정도? 네, 누구나 다 하는 거죠. 네,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최소 2개 이상 9층에서 10층 약간 화이트 톤의 깔끔한 미니멀을 추구하는 맥시멀리스트입니다. 아이템은 식기 세척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. 공간은 아무래도 이제 여자다 보니까 이제 좀 잘 꾸며진 드레스룸. 일단 이 동작을 하는 게 너무 서툴러서 이렇게 100% 만족을 하진 않지만 저만의 공간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최대한 꾸민 거라 네, 만족. 전 지금 미혼이라서 뭐 방이야 뭐 한두 개만 있어도 감사하고 좀 청각이 둔한 편이라서 어느 층이든 상관없고요. 근데 다만 이제 제 배우자가 만약에 층간소음에 민감하다면 고층을 선호하겠죠. 아마도 뭐 가구 같은 것들 생각 많이 하시는데 그냥 저는 벽지 그냥 깨끗하면 됐고 뭐 되게 예, 크진 않습니다. 뭐 그냥 미디움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예, 막 이렇게 막 그냥 막 맥시멈도 아닌 것 같고 예, 그렇다고 막 깔끔하게 막 그렇게 지내는 성격도 아닌 것 같고 기본적으로 세탁기, 냉장고 이런 것들 다 있다 치고 하나 더 한다면은 스타일러도 참 좋더라고요. 예, 그냥 다 알죠? 예, 저 옷 입는 거 좋아해가지고 예. 나 살 공간이 있으면 이게 보니까 지금 거의 부동산 기반으로 나와서 일단 되게 공간이 현실적이라서 좋고요.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잖아요. 좀 현실적인 사이즈로 그게 굉장히 좀 마음에 듭니다. 이제 저희 청년과 신혼부부와 모든 서울 시민이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주택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진입 장벽을 많이 낮춰주셨으면 좋겠다. 집이 당연히 비싼 건 알고 있지만 조금 더 예. 네, 덕분에 즐거운 경험도 해봤고 좀 더 열심히 살아서 내 집 마련에 꼭 성공해야겠다 이런 동기부여도 됐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. SH주택공사에서 한 청신호TV 이것 때문에 제가 어반베이스라는 어플도 알게 됐고 조금 더 관심있게 볼 수 있어서 예, 저한테는 너무 좋았고 여러분들도 이 영상 보신다면 어반베이스 꼭 찾아보시고 청신호TV에서 또 좋은 이런 정보들 나오니까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다들 짓고 합시다. 화이팅! 좋아요, 댓글, 구독, 알람 우! 예스!